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영상 컨텐츠는 어떤 거냐면, 사실 마틴 기타에서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의 넥 형태들이 있거든요. 이걸 이제 넥 프로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오늘은 이 마틴에 사용되는 넥 프로파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네, 먼저 이넥 프로파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, 바로 테이퍼라는 개념입니다. 이 테이퍼라는 용어는 이제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원뿔체에 있어서 그 중심선에 관하여 대칭이 되는 양측면의 경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넥의 형태나 그런 생김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, 어쨌든 이 너트에서부터 이넥 뒤까지 벌어지는 각도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마틴 기타의 넥은 크게 두 가지의 테이퍼로 적용이 됩니다. 하나는 스탠다드 테이퍼,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. 이렇게 두 가지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스탠다드 테이퍼는 이 너트의 폭이 몇 밀인지에 따라 좀 차이가 생기는데요. 스탠다드 테이퍼의 경우 이 너트 폭이 1과 16분의 11인치, 우리가 익숙한 미리로 환산하자면 43mm의 경우, 이제 이 12번 프렛에서 너비를 재봤을 때 2와 8분의 1인치 너비를 갖고 있습니다. 그만큼 각도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. 같은 스탠다드 테이퍼이긴 하지만 이 너트 폭이 1과 4분의 3인치, 약 44.5mm의 경우는 이 12번 프렛에서 너비를 재봤을 때 2와 4분의 1인치의 폭을 갖게 됩니다. 그 정도의 각도로 벌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경험하게 되는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, 1과 4분의 3인치, 44.5mm여도 이 12번째 프렛에서 너비를 재보면 53mm인 2와 8분의 1인치의 너비를 갖게 됩니다. 그 정도의 각도로 벌어지기 때문에 44.5mm라고 하더라도 이 뒤쪽 12번 프렛에서의 너비가 그렇게 넓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테이퍼라는 의미를 먼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이 다음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요 뒷면, 넥의 뒷면의 모습, 바로 넥 쉐입이라고도 하고 넥 프로파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넥 쉐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이 앞쪽부터 이 뒤쪽까지의 넥 형태가 동일한 수치의 두께로 제작되어 있진 않습니다. 그래서 마틴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, 이제 10번 프렛을 기준으로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중심부의 두께를 소개해 드릴 건데, 그 중심부 두께를 표현할 때는 이 지판의 두께를 포함하고 있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영상에 첨부한 이미지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넥 쉐입, 바로 로우 프로파일입니다. 이 로우 프로파일은 이제 예전에 마틴에서 사용했던 넥 형태보다 조금 더 얇아진 넥의 형태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요. 10번 프렛에서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이 가장 두꺼운 부분, 중심이 되는 부분은 0.646인치의 두께를 갖고 있고요. 3분의 1 지점의 너비는 0.540인치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. 이 로우 프로파일을 대표적으로 사용한 모델이 바로 마틴의 OMJM 모델입니다. 존 메이어 시그네처가 이 로우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넥 쉐입은 바로 모디파이드 V입니다. 이제 예전에 마틴에서 나왔던 빈티지 모델들에 적용되었던 좀더 개량된 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전반적으로 다 얇아진 형태로 개량이 됐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이 모디파이드 V 넥은 10번 프렛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의 두께가 0.757인치의 두께를 갖고 있고요. 그리고 3분의 1 지점이 0.588인치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모디파이드 V를 사용한 마틴의 대표 모델은 마틴의 00028EC 모델입니다. 에릭 클랩튼 시그네처가 이 모디파이드 V 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넥 쉐입은 바로 퍼포밍 아티스트 넥입니다. 이제 마틴의 일반적인 모델 중에서 가장 얇은 형태의 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10번 프렛 기준 이제 가장 두꺼운 가운데 부분의 두께는 0.640인치의 두께를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양쪽 3분의 1 지점의 두께는 0.516인치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.
이 퍼포밍 아티스트 넥을 사용한 대표적인 모델들은 바로 매력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 X 시리즈 모델들과 로드 시리즈 모델들이 대부분 이 퍼포밍 아티스트 넥 쉐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넥 쉐입은 어떻게 보면 마틴이 인정한 가장 스탠다드한 넥 쉐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바로 모디파이드 로우 오버리라는 넥 쉐입인데요. 이 넥 쉐입은 10번 프렛 기준 가장 두꺼운 중심 부분은 0.667인치의 두께를 갖고 있고요. 양쪽 3분의 1 지점은 0.537인치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넥 쉐입을 마틴의 가장 대표적인 넥 쉐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마틴에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들이죠. 15 시리즈, 16 시리즈, 그리고 스탠다드 시리즈에 이 넥 쉐입이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넥 쉐입은 바로 빈티지 디럭스 넥 쉐입입니다. 좀 아까 설명해드린 모디파이드 V랑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. 모디파이드 V넥보다 좀 더 얇아진 형태의 V넥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10번 프렛 기준 이제 가장 두꺼운 중심부의 두께는 0.667인치의 두께를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양쪽 3분의 1 지점의 두께는 좀 전까지 설명해드린 다른 넥 쉐입들과는 다르게 1번 쪽은 좀 더 얇은 0.49인치의 두께, 그리고 6번 쪽은 0.505인치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빈티지 디럭스 넥 쉐입을 사용한 대표 모델은 바로 마틴의 모던 디럭스 시리즈들입니다. 다음에 소개해드릴 넥 쉐입은 로우 프로파일 벨로시티라는 넥 쉐입입니다. 이제 어쿠스틱한 기타의 코드 연주나 또 일렉 기타와 같은 멜로디 연주, 이런 솔로잉 연주를 할 때 최적화된 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10번 프렛 기준 중심부가 되는 가운데의 두께는 0.648인치의 두께를 갖고 있고, 이 넥 쉐입도 이제 1번 쪽과 6번 쪽의 두께가 좀 다릅니다. 이 로우 프로파일 벨로시티의 넥 쉐입을 적용한 대표 모델은 이제 마틴에서 2020년 겨울 남쇼에서 신모델로 발표했던 모델이죠. SC13E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넥 쉐입입니다. 바로 주니어 넥 쉐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드레드노트 주니어와 같은 그런 주니어 시리즈에 적용된 넥 쉐입입니다. 아까 일반적인 모델에서 가장 얇은 게 제가 퍼포밍 아티스트라고 소개했는데, 이 주니어는 일반적인 그런 시리즈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얘가 더 얇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주니어 모델들은 바디도 작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넥 쉐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사실 마틴 기타는 이렇게 다양한 넥 쉐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 모델의 스펙표를 확인해서 어떤 넥 쉐입을 갖고 있는지, 그리고 또 어떤 테이퍼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이제 직접 기타를 안아서 이렇게 넥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고요. 그리고 또 저희와 그런 대화와 상담을 통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